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곰촌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 아시아드 경기장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 빌라 현장이고요. 총 4개 동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끝에 있는 빌라 4층이고요. 방 3개고 큰 통베란다 2개 있는 현장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구 권리공원도 가깝게 있고요. 주변은 이제 평지길이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방 3개에 통베란다가 2개나 위치한 현장입니다. 입구 들어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방 2개, 왼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실 같은 경우는 이문 키높이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입구 들어서서 왼쪽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안방 같은 경우 12자 정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 안방 쪽으로 굉장히 넓은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폭도 진짜 크고요. 앞쪽으로 막힘없이 탁 트여 있는 베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래건조대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막힘 없는 통베란다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베란다 크기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폭도 크기도 넓은 베란다 모습이고요. 가서 주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운데 쪽으로 이제 주방 겸 거실 공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일자형 주방입니다. 환기창이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는 이제 욕실과 방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 방 하나는 이제 문 쪽을 이렇게 터서 거실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3룸이고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등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욕실도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타일 상태라든지 네, 수전 도기들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베란다 쪽으로, 두 번째 이제 베란다 쪽으로 창이 나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 거실 겸 주방으로 이용하실, 거실 겸 베란다실. 네, 베란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곰팡이라든지 누수 자국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샤시도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실 수 있게 수전도 빠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도 확 튀어 있는 베란다 모습입니다. 이쪽 베란다도 굉장히 넓어요. 보일러는 2017년식이고요. 이쪽으로 탁 튀어 있는 현장. 주변에 이제 문을 좀 열어놨는데 공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네, 여기까지 아시아드 경기장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네, 서구골린공원도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네, 공촌초등학교도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공촌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앞뒤 베란다가 넓은 베란다가 동서향으로 막힘없이 탁 튀어 있는 3룸이고요. 집 내부 컨디션도 깔끔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빌라 현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문의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